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.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했으나 여러 이적들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. 나는 군 제대 후 넓은 들판에 농막을 짓고 거기서 기거하며 농사일을 하였고 저녁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의 큰 빛이 3일 밤동안 내가 기도하던 곳에 오셨고 이 일로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이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. 또 내가 평화 순방차 해외에 갔을 때 각국 사람들이 내 위에 빛이 함께함을 보았다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. 유럽의 전직 대통령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 내가 들어오는 모습이 그 대통령의 부인의 눈에는 큰 빛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였다고 했습니다. 또 내가 남미에 갔을 때 그 나라에서 만난 한 부부가 나에게 큰 빛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며 기념사진을 찍어 갔습니다. 또 남미 브라질의 한 호텔 식당 뒤쪽에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평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을 때도 큰 빛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며 그곳에서 모임을 하던 의사들이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. 또 한 번은 미국 유엔 각 종교 지도자들 모임에서도 한 랍비가 나에게 다가와 큰 빛이 나와 함께함을 보았다며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.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에게도 알게 하셨습니다.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일, 곧 계시록이 성취되어 나타난 실상을 나에게 다 보여주시고 교회들에게 가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. 이 일은 주님이 아시고 나도 알게 하셨습니다. 새 언약 계시록 성취는 6000년 하나님의 역사 중 마지막 역사로 마귀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이 다시 오사 통치하시게 되는 중대사 중 중대사입니다. 이때 사람들이 하늘의 영들과 하나가 되고 영계 천국과 지상 천국 열두 지파가 하나 되는 영육 혼인 대잔치가 있게 됩니다.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셨습니다. 신천지는 계시록대로 창조되었고 계시록을 가감하지 않고 통달하였습니다.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를 택하시고 계시록 전장 사건을 다 보여주시고 교회들에게 보내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. 이것이 예수님의 대언의 사자인 나의 사명입니다. 하여 나는 온 세상에 새 언약 계시록의 실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. 듣고 깨달아 계시록을 통달하고 신천지 열두 지파와 하나 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.